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써보면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어른스럽게 들리는지 알게 된다. 의외로 반말을 쓸 때보다 대화의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진다. 어린이를 존중한다는 의지가 명확히 표현되는 순간 어른의 여유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진짜 권위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저희 집 딸 두 명에게 그 친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딸들에게 존댓말을 쓰니 딸들도 저한테 존댓말을 쓰죠. 부모랑 존댓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요. 어린이의 언어가 좀 더 정교해집니다. 정교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 될까요? 훨씬 더 맥락에 잘 부합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반말보다 존댓말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하는 존댓말이 있죠. 나보다 한 10년 선배한테 하는 존댓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도 내가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기 위해서 하는 존댓말도 있습니다. 나보다 30년, 40년 이상 더 인생의 훌쩍 선배이신 분에게 써야 되는 존댓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이한테 하는 존댓말과 어린이가 부모한테 하는 존댓말도 다르다는 거예요. 미묘하게 부모가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하는 존댓말을 아이가 배우고요. 그리고 어린이도 미묘하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하는 존댓말을 하면서 아,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아와 어가 크게 다르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가 서로도 자기를 잘 조절해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는 존댓말하고 어른은 반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이거는 어린이는 스스로 위축되고 어른들은 말을 툭툭툭 내뱉게 되는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어린이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부모가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랑 어린이 둘 다 모두 반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 왜 이래 저리 가 이런 말을 들은 부모님들이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너를 키우고 있는데 넌 나한테 왜 이러니 라고 하는 그 상처로 눈물 짓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더라는 거죠. 서로 거리감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존댓말은 강약의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존댓말을 재밌게 고칠 수도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저 용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본부에 따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계속해서 존댓말을 쓴다면 다른 재미있는 비유적 표현 그리고 은유적 표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말은 편한 사이이고 친한 사이에서만 있는다고 생각해지겠지만 아시잖아요. 친한 사이에서 훨씬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유일한 솔루션은 아니겠지만 존댓말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